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와는 관련 없지만 경상북도 경주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절대적으로 민주화 운동입니다. 여기에 오늘 5.18 유족분들도 오셨을 거고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경상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가치를 저는 압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입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입니까? 우리는 바로 민주화 운동, 그리고 우리 단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독재 정치, 군부 정치에 압제에 대항했습니다. 맞습니까? 그에 대항해서 우리 현재 촛불 집회까지 왔고 오늘까지 왔습니까? 맞습니까? 이제 한번 다시 한번 5.18의 정신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김진태 의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을 죄송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5.18이란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란 잘못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지만은 전합니다.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도 경주에 계시지만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부산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5.18 정신을 모독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지금 춘천에서 망언을 퍼뜨리고 있는 김진태 의원을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 정치인들을 처벌하고 다시 한번 징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징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5.18 정신을 모독한 자유한국당과 그 이외에 5.18 폭동이라고 매도 하는 이들 모두 처벌해야 됩니다. 5.18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호 몇 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5.18은 할 테니까 민주화 운동이다 해주십시오.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감사합니다.